근데 이게 광기 강화도 그렇게 쉽게는 안될 텐데. 배터리. 어서 오세요. 홀로그램. 홀로그램에 들어가도 무한 가능. 자주 유물 세트 타격 대신 일제 사격 미션 하실? 이 시국에 일제 사격 미션을? 액실감 나오나? 안 나오지. 아야. 메아리. 메아리 광기. 오버파워 필요없애. 메아리 탐스럽다. 이제 홀로그램 정도 강화할 거 남았는데. 왜 여기서 상점이 나와? 평형 괜찮을 것 같네요. 광기 도움 안 되는 거 봐. 재구성 괜찮겠다. 잠깐만, 보스가 홀로그램도 빠지고 광기도 빠졌네. 큰일났네. 아이고, 아이고, 간신히 살았네. 재구성 이해냈다. 버퍼? 이론상 싹 따지면 이기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 뭘 넣어야 되지? 버퍼, 메아리, 역학. 진짜 뭘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제 그만 넣고 하위 모광 기만 빨리 맞추는 게 맞는 걸까? 소멸카드 찰나네 탐색 나온 거는 진짜 좋네. 전투 좀안 하고 싶은데 좀 물음표로 가야겠다. 사실 뭐 덱파워는 이제 게임 깰수 있는 덱파워니까 드로우만 좀 맞추면 되겠죠. 제가 읽어.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만, 가지마. 골 때리네. 창공지능이 3코스트인 게 너무 큰데. 실력 수비는 뭘로 챙겨야 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지? 아이, 저 창의적인 인공지능 좀 씌워봐봐. 넌 로봇이야.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고. 핑핑이가 아니라? 아이, 창공지능 때문에. 창공지능 이거 지워야 일단. 나올 때마다 너무 숨 막힌다. 달팽이 대책으로 넣는 것도. 아씨, 잠깐만. 부적인데? 엘리트 가는 게 낫겠죠? 아닌가? 걔 노쌈 나오면 어떡하지? 쫄?
솔직히 게노사는 너무 무섭잖아. 홀로그램에 넣어서 홀로와 위무하면은 수비도 챙길 수 있긴 한데. 게노사면 두 턴째 뒤지니까 힘들죠. 두턴 만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덱은 16장이고. 재구성이 첫 턴에 잡히면 가능하긴 하네. 굳이 여기서 블리트 잡을 필요 없으니까. 병 속의 쓰레기. 소피아, 자야겠다. 스네코 잠깐만. 엑. 아니야, 근데 스네코에도 돼. 됨. 아, 인공물이네. 야! 근데 스네코에도 어차피 되긴 돼. 재활용? 잘 모르겠구만. 재활용이 필요할까? 덱을 지우면 되는 것 아닌가? 5장은 남겨놔야 되지. 심상전 어떡하지? 역시 홀로그램을 강화해서 홀로그램이랑 같이 돌려야 되나? 서지 편향으로 제귀 섞어서 돌릴까? 단기 하나 더 먹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 착하겠다. 잠깐만. 아이씨. 바본가.
히히히. 인사하는 거 봐. 인사 오지게 나오는 두산. 탐색이다. 룬 괴라미드다. 연기 탈까? 아, 이거 작은 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뭐 세 개 다 괜찮네. 룬 괴라미드. 오케이. 아, 제거합시다. 잠깐만. 쟤는? 파지식도 지워버렸어. 부파는 판도라입니다. 조각 모음. 보관 보험 넣을 바에야 편향 넣고 냉정함 쓰는 게 나을 텐데. 아까 편향을 넣는 게 나았을까? 첫 턴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좀 필요긴 한데. 아이고, 아비치즈원님 10개월 구독. 아이고,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10개월 감사합니다. 냉정한. 내가 아까 인지적 편향 나왔을 때 넣는 게 낫겠다. 타지직 이시 없는 디펙트. 나 왜 엘리트 왔지? 와우. 네, 그럼 걷어내기 아닌가? 걷어내기 필요 없나? 필요 없겠죠? 히히 우물. 아주 좋아. 아직 달팽이 대비 안 됐지 않나? 후파를 넣을까 차라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씨, 간 떨어질 뻔했네.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걸까요? 아우씨, 해시계다.
배시계가 어디 쓰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광기 하위모 양각이었으면은 지졌다. 백분열. 뚱치. 소파 강화됐다. 조각 모음 강화해서 냉정함을 올려두나? 수비 어떻게 하냐 대체? 어떻게 이대기 수비를 하지? 일단 심장에서는 홀로그램 하위가 하면 돼요. 근데 달팽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달팽이색. 스네 쿡이름으로 0코스트 뽑아본다? 인터레스팅. 증기 0 전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어땠었지? 아, 나 저거들 볼걸. 까까를 뽑으면 된다. 야, 실력 게임. 이거 가능하지? 아닌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네. 아니, 제 구성으로 버려도 홀로그램으로 한 장밖에 못 뽑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 홀로그램의 광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맞았어. 이번에도 카카의 방을 근데 사실 잘못은 작은 카카들이 있잖아. 큰 카카는 그냥 쟤네들이 깨운 건데 잘 자고 있었는데. 불쌍한 큰 카카. 잘 자고 있었는데 별 이상한 것들이 와서 깨운 건데. 전천 넣으면 되겠죠. 아닌가? 땜. 방법이 없다. 오늘 다시 도전했습니다. 아니 이거 운으로 했다가 실패하면 못 깨잖아요. 기도. 아니 저거 들어간다 쳐도 들어가도 못 잡잖아요. 나쁜 창, 나쁜 방패. 병번 탐색? 병탐? 인공물 보셔서 할걸 그랬다. 병번개 나올 것 같았으면. 실수했다. 아 뭐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왜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지 써야 되고. 어떡하지? 다음 턴에 홀로그램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하위모를 써야 되지. 됐다. 이러면은 다 했죠.
아니 변수 없이 끝났잖아요. 변수가 있긴 있는데 내가 클릭 잘못하는 거. 다음 턴 공원 나온다. 공어를 뽑아 놓을까? 여기 남겠다. 아, 내가 이겼다. 민포는 큰 그림으로 들고 온 건데. 뭐야, 어디서 소리 났어? 시어히지엇 심장 허접색. 아이, 디펙트 미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팽이 나왔으면은 민포 뺐어야 했을 건데. 달팽이 안 나와서 천만 다행이네요. 개꿀.